저희 유가족들이 분노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수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그렇게 또 왜곡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고 그 슬픈 마음들을 위로받고 싶고 정부 여당에서 저희 유가족들에게 따뜻하게 감사 하나 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이 현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참담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저희는 유가족 협의체라는 거 알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체 이걸 왜 만들어야 됩니까? 마치 이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에 반항을 하고 투쟁을 하는 듯이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저희 이거 이런 단체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애시당초부터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줬으면 저희는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렇게 추모하면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이몰이 하듯이 몰아놓고 이제는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정치색을 씌우려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왜곡하지 말고 똑바로 전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기성인들이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부디 각성하고 모두 다 이 사태를, 이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향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